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나라살림 적자폭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03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통상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월까지 늘어나다 연말로 가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올해도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